그럼 가지 음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가자. 정말 예. 맛있게. 정말 가지 많이 드세요. 예. 부탁합니다. 아니. 부탁이라고 많이 드시라고. 안 먹으면 죽어.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정말 네. 젊은 친구들이 이 가지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맛있게 온 식구가 아 이거 정말 특이하네 한 걸 알려줄게요. 네. 일단 후라이팬에 네. 기름을 약간만 두르세요. 아 약간만요? 그리고 아주 약한 불에 놓으세요. 그냥 뭐 무치는 수준으로만 그냥 해. 그러면 가지는 네. 여기 떼내고 네. 가지를 어떻게 쓰냐면 네. 보세요. 약간 요 사이즈. 아 도톰하네요 그래도. 요거 보여주고 와 도톰하게. 오. 아 두껍게. 요 정도 사이즈. 아 예. 왜냐면 가지가 네. 이게 약해. 아. 그냥 숨 주고 요렇게. 그죠. 요렇게. 약간 도톰하게 어슷썰기로 이렇게 해서 칼집을 좀 내세요. 아 칼집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칼집 내는 이유가 있어요. 아 칼집을 앞뒤로 아 칼집을 앞뒤로 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네. 이따 지진 다음에 양념장 위에 얹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위에 넣으면 양념장이 밑에까지 안 들어가기 네. 때문에. 칼집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란 세 개를 일단 깨뜨리세요. 밀가루 묻히고 계란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계란 풀어서 묻힐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칼집을 내서 밀가루 계란 묻혀주세요. 선생님, 계란을 묻힌 다음에 밀가루를 묻힐까요? 물가루 묻히고 계란 밀가루 묻히고 계란 묻히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네. 계란 묻히고 밀가루 묻히는 게 무슨 여식품인도 아니고 무슨 여식품인도 아니고 아, 밀가루 반죽하는 거를 밀가루, 그다음에 계란, 빵가루예요. 두툼하게 이거 묻히고 계란을 묻히고 이거 묻히는 거야? 밀가루, 계란. 또 왜 웃는 거야? 예, 이 양반은 거꾸로 했대. 밀가루, 계란, 빵가루. 하여튼 헷갈려. 그리고 네. 제일 약한 불로. 제일 약하게. 네, 제일 약하게. 그래서 이왕이면 요 가지 색깔이 나오게끔 예쁘게 그렇죠. 밀가루가 좀 안 묻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올리브유 조금 더 넣어줘야다 올리브유 조금만 더 둘러주세요. 네. 조금 넣어야 되지. 조금만. 오, 그럼 이것도 가지 전이네요. 그러면은 가지 전인데 네. 양념장을 넣어서 전이네요. 그러면은. 가지 전인데 양념장을 넣었어. 가지 전인데 양념장을 넣었어. 양념장을 넣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두부조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부조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름 올리브 넣어주세요. 기름 올리브 넣어주세요. 여기다 조금 넣어주세요. 여기다 조금 넣어주세요. 아가 이리 주세요. 알루미늄 죽지. 자. 선생님, 불가리아 사람들이 가지 매일매일 먹습니다. 아 그래? 아 그래. 근데 신기한 게는 가지는 이렇게 길지 않아. 짧고 뚱뚱해요. 이만해. 그리고 엄청 커요. 아 동그란 거? 동그란 거. 불가리아 가지는? 예. 그리고 한국 가지보다 더 써. 예, 한국 가지는 단단해. 자. 이거 그렇게 많이 안 익혀도 돼요. 한번 뒤집어 타면 안 돼요. 어유 맛있겠다. 되게 좋은 냄새 나요. 저는 항상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갈 양념장 만들게요. 자, 쪽파하고 고추도 다져서 넣고 마늘하고 넣고 참기름 조금 넣고 간장 뭐 알아서 됐어. 계속. 그 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간. 그냥 양념장은 알아서. 우리 탕수육 먹을 때 그 찍어 먹는 간장도 고춧가루 넣고 뭐 이렇게 고춧가루. 식초 넣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것도 알아서. 자기 식성대로 기본적인 거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구나라는 거 알면 되니까. 잘 됐어. 이걸 네. 자 가지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건 아우 지금 됐어. 딱 익었어. 딱 익었어. 이렇게 넣고. 근데 식감이 되게 폭신폭신하니 좋을 것 같아요. 맛있어, 맛있어. 자, 위에 양념장을 뿌리세요. 아,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또 솔솔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됐어. 요거 한번 먹어봐. 네. 일로, 일로, 일로 오세요. 하나씩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두부 조림을 가지 조림으로 한 거야. 아. 뜨거워. 반일쯤 먹으면 돼.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어. 저녁 가지 굳지 않으면서 이상하게 맛있지? 아니, 가을에 송이버섯 같은 거 맞아, 맞아. 먹는 식감도 나고 너무, 이거 눈 감고 먹으면요, 가시라고 절대 못 맞출 것 같아요. 못 맞춰. 그리고 계란까지 싹 입혀지니까 식감이 너무 폭신폭신하고 좋죠? 보통 되게 말캉말캉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서 적당한.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가지나물 싫어하는 게 물컹물컹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이러면은 누구나 젊은 친구도 다 먹어요. 아. 야, 이거. 너무 맛있다. 별미로 별미잖아. 애기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아저씨 가지는 요즘에 얼마나 해요? 가지는 요즘에 얼마나 해요? 너무 싸 가지. 네 싸요. 싸요? 선생님 싸. 정말 한 끼에 천 원이면 이천 원이면 이 정도 돼요. 아 그러네. 천 원에 세 개인가? 아니 천오백 원 정도 합니다. 천오백 세 개. 세 개. 천오백 원이면 이렇게 돼요. 얼마나 고급 요리야?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무슨 요리인데? 감사 나갈까요? 자, 감사 한번 나가보죠. 어머. 무슨 두부조림 같이. 정말, 정말 이거는. 정말 맛있는데요? 근데 너무 간단한데요?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한데? 네, 이렇게 쉬운데. 간이 딱 맞게 양념장을 넣었네. 그냥 선생님만 따라했을 뿐입니다. 이거 막. 이건 너무 저 최세포 너무 크게 썰었거든요. 한 입에 들어가기 힘들면 이렇게 해서 놔도 돼요. 반 정도만 반 정도? 썰어서 한 입 크기로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아, 또 예쁘게 네. 모양 내셨네. 아, 또 여주분님. 모양 내셨네. 자, 잡숴 보세요. 네. 먹을까? 봐. 그러니까 가지를 너무 익으면 안 되겠죠. 지금 네, 딱 좋아요. 이게 두께가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두꺼우면 또 적인데 이것도 좀 약간 더 짧게 해야 돼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여셰프님 요즘 확실히 뜨거울 때 전 좀 하시네요. 폭신한 뭐 케이크 같은 느낌도 들고 오케이. 식감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보세요. 아이고 이거는 아이고 이거는 이게 또 모양 내려고 그러지. 예, 그냥 야 조금만 이렇게 얹었는데도 또 느낌 확 달라지네. 어머 웬일이야. 아우 진짜. 어머. 이거 그림까지. 어머. 아이고 이거는 전혀 가지가 안 돼. 만약 양식당 가서 이렇게 나오면 전혀 가지인지 모르겠어. 우와. 아 이렇게 벌써 먹기 좋게 하라고 자르라는 거 들었어요?
자르라는 거 들었어요? 네. 미카엘, 가지가지 한다. 좋아, 좋아. 와, 근데 오늘 이번엔 좀 짜? 아니면 안, 안 짜요? 안 맞아. 양념 안 짜. 아, 뜨거. 와, 근데 오늘 배운 반찬들은 실패 확률들이 거의 없는. 이렇게 놓으면 가지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요. 선생님, 저는 오늘부터 가지만 먹을 겁니다. 자, 다음 반찬 하자. 예. 정말 지금이 열무김치가 제일 맛있을 때예요. 아, 제일 땡길 때죠, 제일 땡길 때. 저 국수에 넣을 거는 김치가 좀 쉬어야 돼요. 아, 익어야 그렇죠. 돼요. 그래서 걸로? 지금 시원하게 살얼음을 놨어요. 아. 그래서 국수 요만큼 해갖고 삶아갖고 먹으면 너무 맛있어. 아, 그렇죠. 지금 국수 삶은 물 얹었어요. 네. 여기에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네. 열무하고 오이만 들어가요. 열무하고 오이만? 예, 그래서 열무 길이로 이렇게 네. 쓸 거예요, 오이를. 아, 너무 얇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두꺼워도 안 돼. 어쩜 그렇게 내가 할 말을 네가 해주니. 동민이 없으면 못 살아. 동민이, 우리 불쌍한 동민이 장가도 네. 못 가.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어떡하니. 그리고요. 오이채는 여 셰프님이 제일 잘 쓰시잖아요. 그리고요, 국수 먹다가 열무가 너무 기에서 질기면 이에 걸치거든요. 네. 짧게 할게요. 아, 네. 좀 짧게, 적당하게. 예. 아주 이거 우리 집에서 내가 다 먹은 열무예요. 네. 그래서 지금 딱 열무 김치 하려고. 우리 열무국수 좋아하죠? 둘도. 네, 좋아합니다. 저는 아빠랑 엄마가 일요일 날에 네. 비빔 열무 비빔국수를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많이 먹었었어요. 우리도 열무 비빔국수인데 약간 좀 시원하게 국물이 조금 있게 할 거야. 선생님, 물이 끓습니다. 아, 그 끓는 사람 국수 넣으세요. 국수는 알아서 삶으세요. 국수는 알아서 삶으세요. 네, 알겠어요. 점점 선생님께서 자연 방목을 하시면서 교육을 하고 계셔. 저는 국수 삶을 동안에 여기 양념할게요. 아, 양념을. 어, 양념이요? 아, 양념을. 어, 양념이요? 절질해요. 이제 오이 넣고 설탕이 조금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렇죠. 하나. 자, 설탕이 두 개. 둘. 그리고 고추장을 또 많이 넣으면 텁텁해요. 자, 한 스푼만 넣겠어요. 그리고 참기름, 깨소금. 자, 다 됐어요. 자, 통깨도 넉넉하게 넣어주시고. 그러면 국수만 삶아서 하면 되고. 아. 저 그 오래된 셰프님은 꼭 국수를 씹어봐야 알겠어요. 눈으로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 그것도 좀 궁금해요. 뭐요? 국수 눈으로 보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좀. 아, 그거는 내 나이 되면 알아요. 내 나이 되면 알아요. 늙은이가 하나 죽으면 영국 속담에 도서관이 하나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도서관이 그만큼 나이 오래 산 사람은 경험이 많은 거예요. 명언이네요. 그죠? 넣겠어요. 아, 휘휘 자. 돌려가지고. 네. 국수 삶을 때는 애기들아 뚜껑을 열고 삶는 거야. 아. 네. 이걸 빡빡 빨아야 쫄깃해져. 아. 젊었으니까 먹어봐야 알아, 얼마나 탱탱한지. 자, 들으셨죠? 아, 코로. 야, 우리 소개는 코로 먹네, 국수를. 어때?
쫄깃해? 코로도 그런 게 다 느껴지나 보다. 코로도 쫄... 어, 쫄깃하다. 슬기는 코로 씹어. 응. 네. 아, 웃겨. 한 번. 어, 할머니 건져주세요. 어떡해. 어, 쇠 건져, 이놈아. 쇠 건져, 이놈아. 설치 말고. 이 불쌍한 놈아, 이거. 시간 싸우냐, 빨리 넣어. 아, 불쌍하다고 그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쇠 줘. 아... 한 번 더 건져게. 네, 한 번 더. 얼마나 이 면 삶을 때는 중요한데. 이게 박박 빨아야지 안에 있는 전분기가 없어져서. 아 이제 상 차려. 네. 상훈아, 네. 국수 먹자. 같이 먹자. 아 벌써 막 군침이 막 돌아. 아 비벼야 다? 네. 장갑 끼고. 이 육수 어떻게? 잠깐만 이따 지금 안 조금씩밖에 안 난다. 네, 이 상태에서 감사할게요. 어, 선생님 그럼 이 상태가 약간 짭짤음해야 정확한 거죠? 나가볼게요. 말로 못하겠네. 국물을 부을 거니까요? 예,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네. 한 젓갈만 먹어볼게요, 그냥. 네. 맛있겠다. 카피 요리사 최현석. 여기서 김승희 복상이라고 불리거든? 면이 너무 삶아졌는데? 아, 그래요? 응. 아, 이게 제일 빨리 하는 게 아, 그래도 그렇구나. 그래도 부럽구나. 아 그래도 맛있어요. 역시 단맛은 딱 좋아. 좀 더 달게 할까? 아니요,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됐어요. 괜찮아요? 지금 약간 짭조름하죠. 국물 네. 들어가면 딱이에요. 됐어요. 아, 너무 맛있어. 먹어봐. 맛있어요. 어우 맛있다. 먹을 게 많이 없어요. 이거 오해 아까우니까 너 상관없어. 네네네. 자 일로 와요. Made in Bulgaria. 아 여름에 진짜 입맛 없을 때 이런 거 진짜 한 젓가락 딱 먹는 게 근데 설탕 반 숟갈만 더. 반 숟갈이요? 반 숟갈. 반 숟갈. 됐어. 불기 전에 빨리 먹자. 이제 여기에다가 육수를 넣어가지고 이제 먹는 건가요? 응. 아. 아. 웃어요. 다 보세요. 네. 아 육수 볼까요? 아 보라고요? 자 이제 육수 들어가는 거 보시죠. 자. 여기에. 여기에 육수를. 아. 이 정도만. 아.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좀만 더 쓰시죠. 아니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이리 와. 아. 아 여기다가 덜어가지고 국물 더 먹고 싶은 아. 사람은 더 먹어. 네네네네. 응, 와. 자 이제 이거 갖고 오시죠. 자 들고. 뭐 아무 반찬 필요 없어. 요것만 있어. 국자 가져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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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세요. 불어요. 네. 맛있겠다. 많이 먹어. 그 국물을 멸치 다시를 약하게 내서 얼음을 넣기 때문에 비리지 않아요. 그리고 열무김치 더 넣고 싶은 분 이거 더 넣으세요. 아 고개 옆구 열무구나. 네. 아 이건 또 새로운 맛인데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애기들아. 네. 어 이렇게 먹으니까는 엄마가 해주는 것 같아서 좋지? 네. 솔직히 엄마한테 죄송한데. 엄마 거보다 맛있는 거 같아요. 원래 모든 게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할머니가 해줬던 게 더 맛있어. 그럼, 그래서 그래. 여름에 아 그냥 주말에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낮에 이렇게 해서 먹어도 좋아. 선생님 혹시 아까 가지 맛있게 드셨나요? 아니 혹시 맛있게 드셨나요? 불러가지고. 맛있게 드셨으면 뭐 주셔도 되고. 아 울뚝 이런 거 가져오셨어요. 네? 아유, 아 이거 달라 그런 거야. 감사 잘 먹겠습니다. 예. 내가 만든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가지 드렸더니 또 이거 주셨네. 저분은 장사하면서 대금을 우리 음식으로 받으시는 거 봐. 아니 그래서 좋지 뭘. 별로 손님도 없을 텐데 퇴근하시지 아저씨 끝까지 있네. 혹시나 해서. 네. 어이 그 소리 나야지. 확실히 국수. 국물이 한 입도 없는데 너무 먹는다. 저요? 아이고 국수는 많이 먹었다. 근데 국수는 확실히 이게 땡기는 거라서 먹고 나서도 또 정말 주섬주섬 먹고 싶어요. ASMR?